더블 침대 하나, 싱글 침대 하나가 있고요. 거울 큼지막한 거.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가 있습니다. 냉장고는 텅 비었네요. 여기 특징은 아침 7시부터 공동 주방이라고 해야 되나? 거기서 토스트 조식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. 공동 주방이고요. 싱크대하고 이런 거 있네요. 숟가락 같은 것도 있고요. 빨간 풍차 펜션이고요. 이게 네이버에서 보면은 한 4만 원대부터 되는데 이거저거 할인받아서 3만 6천 원에 계약을 했어요. 관리동 옆에 식당이 있고요. 아침 7시부터 뭐 토스트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. 이쪽에도 좀 넓은 공간이 있네요. 커피도 있고요. 딸기잼이 있습니다. 제주 마늘 라면. 처음 보는 라면이라 한번 사봤습니다. 제주 마늘로 만든 블럭이 들어있어요. 오, 통마늘이 들어있어요. 아, 통마늘이 아니고 마늘 슬라이스? 마늘 냄새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.